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거리 행진과 촛불 집회가 진행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또 자녀와 함께 나온 시민들까지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학생들을 선두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도심을 행진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2천여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까지 부근을 지나던 이들도 하나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엄마 그때 뭘 했어? 그 시기에 뭘 했어? 이런 걸 물어볼 것 같고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알려주고 현장에 나와서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도심 행진에 앞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대학생들은 시국대회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충청 지역 5개 대학,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현 정부를 향한 격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서울뿐인 사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더욱더 분노를 해서 오늘 그 분노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세종과 천안, 서산 등 충남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11일까지 대전 등에서 집회를 계속한 뒤 12일에는 서울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